아름답고 영원한 교회에 이 기름 부음이 증가하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 네, 믿음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생할 때는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양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가 중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기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냥 무능한 채로 그 자리에 어린아이같이 젖과 같은 그런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기름통을 충분하게 장만할 때 그때 거기서 네, 그 채널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그 기름통에서 증가, 성장, 그래서 흘러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름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름이 머무를 수 없는 것이 불평, 불순종, 원망, 교만, 미움, 네, 무슨 분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기름통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모든 그 기름 부음을 점점 더 증가하도록 잘 우리가 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다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배에서 풍랑을 봤을 때 자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뭐라고 얘기할 적에 그때 그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고 많음이 있다는 뜻이죠. 네, 믿음에도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다르고, 네, 우리가 진짜 능력 대전할 적에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분량이 전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과연 저 일을 할 때 나에게 공격해 오지 않을까 하고 물리고 두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당하게 나가서 선포해가지고 그냥 마귀가 그냥 주행랑을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우선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믿음의 기름통을 크게 가지려면 우리가 믿음을 들으면서, 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통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통이 점점 커지면 기름 부음을 받을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데 어떤 일은 항상 젖을 먹고 어떤 일은 항상 네, 단단한 씻은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젖 같은 만나는 우리가 그 광야 시대 때 먹었지만, 네, 다시 가나안의 정복 가고 들어갈 때 우리 길가에서 씻는 음식을 먹고 무장하잖아요. 씻는 음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정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한 문제를 견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인데 항상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젖만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통을 증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우리 미국에서 메누아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하나님을 주님이 자기네 집에 오셨대요. 저처럼 방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의 신기한 뭐라고 그럴까 깊은 얘기를 다 설명해 주다가 물어봤대요. 윤남호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 좀 믿음이 부족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달려왔어요. 제가 목사님을 내 모델로 삼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A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분량, 윤남호 목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분수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믿음이 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대하는 데 비해서는 부족하다. 네, 항상 저는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분량에, 네,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아, 항상 믿음은 이렇게 부족하게 아무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도 있고 평강이 많은 사람도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고 다 분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사람 이거 은혜가 풍성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그 기름통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거기에 기름이 더 풍성하게 들어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느낍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려고 그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끼려고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죄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로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이라는 그런 우리가 그 기름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영광의 풍성. 그러니까 영광이 풍성하기도 하고 풍성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을 우리가 아주 풍성한 그 기름통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주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영광이 크면 우리가 그 앞에 쓰러지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영광이 많은처럼 네, 우리에게 와서 막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영광의 기름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이 유명해졌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그분과 대면했느냐 얼마나 그분 앞에 앉아 있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수록 영광이 풍성하게 내 기름통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기름부음을 이제 저장하고 증가하고 그 기름부음이 풍성하게 흘러나가니까 내 우리가 사단에 대한 영적 무기로 내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기름부음을 제일 싫어해요. 기름부음. 제가 십자가도 싫어한다고 그랬지만, 기름부음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기름부음, 두려울 때도 기름부음, 그리고 지금 사역을 할 때도 기름부음, 이렇게 축사에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더 기름부음을 받는데, 사단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해가지고, 하루 종일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즘도 이게 워킹이 안 되도록 막 그래서 제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끝까지 해볼 거다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화면이 바뀌면 이 또 웹캠이 멈춰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널이 그 오늘 채널 네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많이 먹을 때 더 많이 기름부음이 흘러내려오고 기도를 할 때 더 많이 흘러내려오고 방언기도, 영춤, 영찬양, 성만찬, 뭐 전도, 금식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친교할 때 기름부음이 오는데 기름부음을 받을 통이 필요하다. 믿음, 은혜, 영광. 그래서 이 그 마치 생명의 태와 같이 여기에서 기름부음이 자라나는 거죠. 네, 우리가 여성에게 태가 있듯이 거기에서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더 많은 기름부음이 저장될 수 있고 은혜가 더 풍성할수록 더 많은 기름부음이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이 있을수록 더 많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주님을 더 많이 대면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읽고 이런 채널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 안에서 내 은혜 안에서
영광 안에서 더욱더 기름 부음이 자라나고 풍성하게 될 때 이제 우리 레벨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역이 달라지면 여러분, 영역이 달라지면 인권, 물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안 모일까? 이거 다 영권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것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죠. 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맛있는 맛집은 그냥 차를 타고도 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우리 제가 나가는 교회도 내 네, 교인이 15,000명인데 이 도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15,000명이 계속 모여서 몇 분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미국사회에서. 네. 저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뭐 교회 대지가 뭐 3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20년 됐거든요, 그 교회가. 그럼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인권, 물권이 모이냐? 지금 시대에 어떻게 30만 명 되는 자리에 교회를 그렇게 짓고 뭐 기도원도 사고 뭐 다른 제2교회도 사고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이 계속 모이잖아. 계속 모여. 네. 우리가 뭐 무슨 부활절이다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분들이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정말 한 교회는 아리조나에서 6시간 차를 타고 끝나면 6시간 집을 가기를 6개월을 하다가 아예 이 집을 이사 온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거는 사람을 끄는 힘이죠. 그리고 물질이 들어오도록 하죠. 영역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는 생명회사에게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내가 가서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영권이 있으면 인권과 물권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지?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의 기름통, 은혜의 기름통, 영광의 기름통을 해서 기름붐이 증가해서 네, 사단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뭐든 그래서 떠나고 주님의 축복이 그 기름붐의 축복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네,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아주 이 위대한 무게를 받는 거예요. 기름붐의 무게예요, 여러분. 기름붐이 그럼 뭐 제가 뭐 옛날 또 이렇게 담대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물러가라 하고 우리 장모 목사님이 외쳤을 때 내가 뒤에서 나도 그러고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던 제가 이런 축사 사역을 전적으로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신성하고 신령한 기름 때문이고, 그리고 성경을 3년 동안 7시간 8시간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내내 산 기도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이런 기름 부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만 특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런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기름통에, 은혜라는 기름통에, 영광이라는 기름통에 네, 흘러넘치면 기름붐이 흘러넘치면 사단은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기름붐이 있는 곳에 사단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저하고요 기름을 받으시고 사단이 우리 곁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